또 부동산의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국민과 이런 정치권의 이런 대립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전히 좀 힘들 것이다라는 예견이 조심스럽게 되고요. 선생님, 2020년 경자년에 진짜 누구 할것 없이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의 주제로는 대한민국의 구금. 그래서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구군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이 구군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눈이잖아요. 구군이 좋아야 국민들도 편하고 또 하는 일도 잘될 거로 이제 다들 생각들을 하시죠. 2020년도 경자년에는 이 코로나라는 복병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 힘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죠. 너나 할것 없이 대한민국 모두가 뭐다 힘드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2021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운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구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모두가 서로 인내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해일 것이다. 코로나의 여파가 그래도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남아 있을 거고요. 제일 걱정인 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문 여는 곳들도 있지만 닫는 곳이 더 많아요.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몇십 년 오래된 전통 있는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경우죠. 그런데 2021년도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예견이 조심스럽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좀더 심해질 것이다. 너무 걱정스러운 얘기죠.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이럴 때 빈부의 격차가 있던 것이 많이 경제 발전이 되면서 그때 좋아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여전히 서민층에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월급 나오면 월급이 바람이었죠? 스치고만 갑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도 좀 그런 힘든 역경이 있을 텐데 잘 견디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2021년도 신축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요. 헌법이나 이런 법에 대한 새로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새로 개정되고 없애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런 그 법적인 이런 쪽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좀 시끄럽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좀 이렇게 끝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민과 이런 정치권의 이런 대립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로 예측이 되고, 또 부동산의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지금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잡아서 이 수익도 누리고 이익을 남길 수가 있겠지만, 정말 힘든 분들은 이 치솟는 부동산이 너무너무 부담이죠. 어떤 분들은 그 은행에다가 청약을 넣고 당첨이 돼서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집값이 뛰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값이. 이러다 보니까 2021년도 여전히 국민들은 경제난에 좀 허덕이시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고요. 대신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은요, 내년 2022년도 호랑이 해, 그 해를 준비해 주기 위한, 밑받쳐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022년도 호랑이 해는요, 우리 구분이 아주 성장을 하고 올라가는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으쌰으쌰 하셔서 내년에 22년도에 우리 좋은 기운, 이 구분 받아서 다들 박수치는 해, 웃는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